KTNG의 핵심 사업인 담배 부문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6일 KTNG에 대해 글로벌 담배 피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 및 자사주 소각 예정에 따른 주식수 감소 효과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기존 대비 8%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총 361만 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규모를 고려할 때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가치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기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도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되나 하반기 중 새로운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개를 예고한 만큼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담배 부문이 해외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동사는 2024년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3.0%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하게 제시했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중장기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에 따라 부동산 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주영훈 연구원은 핵심 사업인 담배는 NGP 및 해외 관련 사업의 양호한 성과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다며 부동산 사업 기저가 동일해지는 2025년부터는 연결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미국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PMI와 미국 NGP의 시판 전 판매허가, 신청서 제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절차 및 시간이 다소 필요하겠으나 해외 사업 확대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할 것이란 판단입니다.